레온이 써가지고 공속 올려나 모르겠다. 야, 야, 저 잠깐. 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이게 HOLIT 홀릿 또 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릿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스프라우트의 신규 가젯을 나온 이후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오늘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궁극기로 벽을 설치한 이후에 가젯을 쓰면은 벽이 없어지면서 궁게이지가 한 번 더 차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벽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가젯인데 오늘 이 바위 장벽 전투 맵이랑 좀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전략적으로 제가 잘 사용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서 스프라우트의 신규 가젯도 괜찮다는 거를 제가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프라우트가 솔로 쇼다운은 살짝 좀 버거우니까 듀오 쇼다운으로 한번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들어왔고요. 이게 지금 잘만 쓰면은 되게 괜찮은 가젯이긴 하거든요. 이런 병 많은 맵에서는 또 이 맵 같은 경우는 스프라우트나 뭐 다이너 이런 투척 브롤러들이 잘 쓰이기도 하니까 잘 한번 사용해 봅시다. 일단 이거 빠르게 먹어주고 우리 민근짱 민근짱 먹어주고 센터 쪽 스프라우트 이거 잡아주고 나이스. 아 애들 너무 많이 온다 이거 진짜. 아이고 아이고 죽고 먹을 수가 없다. 때려주고 야 우리 야 우리 민두짱 괜찮니? 우리 볼 각인데? 네 왼쪽도 투척이라 어 그렇지. 자 이거 벽쳐 아 벽쳐 아우 야 벽치고 못 먹게 큐 못 먹게 큐 못 먹게 벽쳐놓고 야야 저것도 먹냐? 이거 빨리 벽 쓰고 혹시 모르니까 궁극기 빨리 채워가지고 브로 오면은 제가 바로 쓴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런 거 준비해줘야 됩니다. 야 스프라우트 사울 훨씬 길기 때문에 압박 가능하고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깎아나가는 게 맞겠다. 오케이 잡자 얘네 잡자 얘네 잡자 요 관리 공격 써. 오케이 오케이 안 죽나 안 죽나 이거 안 죽나? 야, 너무 단단한데? 오케이 관리 야, 야 우리 민근짱 어디 갔어? 민근짱인가? 민근짱 어디 갔어? 컴온 컴온 자 무빙으로 피해주면서 때려주고 펭수한테 거의 안 맞죠? 펭수 공기 차네 그래도. 야야야 이거 지금 2대1이야 2대1 우리 팀 어디 갔어? 어디 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냐 지금? 펭수 궁극기 설치했나 본데? 꿈이 나오고 있죠? 오케이 빠져 죽고 야 이거는 좀 빡세다. 오케이 야 이거 벽을 쓸 게 없네. 와 좋아 이거 오른쪽 버스 잡자. 오른쪽 애들 추천 없으니까 얘네 버스 잡고 나이스. 자 이거 딱 잡아준 거야 나이스. 야 우리 민근자 들어갔어? 네 폭포 오니까 벽 치고 오케이 벽 쳐놓고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때려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딱 닫아놓고 때리면은 괜찮거든? 공기는 이거는 가져 안 써도 되겠다. 오케이 또 여기 뭐 있나? 오케이 야 관리 야 관리 해볼게요. 관리 왜 이렇게 먹었어 큐브. 어 야 이거 벽 잘 쳐놔야겠는데 이거. 자 이거 때려주고 때려주고 오케이 때렸고 때렸고 어, 벽 쳐야 돼 이거 벽 쳐야 돼. 어 이거 치고 이쪽 벽 쳐놓고 얘네부터 잡아야 돼 이거 얘네부터 잡아야 돼. 오케이 야 하나 하나 야 피었다 피었다. 자 야 이거 야, 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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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미네가 터졌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너무 빡센데? 펭수부터 잡자 펭수부터 잡자 얘 펭수 펭수 잡자. 에또 둘로 가고 그렇지 나이스. 오 야 이거 벽 쳐 벽 쳐 야 이거 벽 쳐야 돼 이거 벽 쳐야 돼. 야 이제 제거하고 오케이 야 이거 쳐 아 오케이 야 이거 이길 수 있냐 이길 수 있냐 민근짱 민근짱 야 민근짱 민근짱 어 아 아무튼 벽 치고 바로 회수해서 또 궁극기 채우고 이런 식의 가젯인데 힘들었다 이번 판은 좀 제대로 잘 못 쓴 것 같은데. 자 이게 좀 큐브를 많이 먹고 좀 센터에서 조율하는 그런 느낌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갑시다. 일단 최강 크로우님 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월드 파이널 핀 월드 파이널 딱 보면은 줬던 핀이죠? 네 네 그 뛰어온다. 야야야 그냥 그걸 뛰어간다고? 그냥 뛰어간다고? 잡고 오케이 나이스 잡고 큐 우리 최강크로 최강크로 큐브 먹고 나이스 지원 사격 캡피 나이스 최강크로 나이스 오케이 좋았고요. 자, 이거는 벽 쳐놓고 힌트를 하자. 자, 아래쪽 벽 쳐놓고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이런 거 그냥 때리면 되거든요. 때려주고 이거 또 사라질라 그러면은 벽 회수해가지고 또 치면 돼 또 치면 돼 또 치면 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드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다 도망갔네. 아 이거 오른쪽 아래 야 이거 못칠 수 있어? 자 우리 리코 있으니까 괜찮아. 예 리코 가나? 야 이거 봐 그걸 가면 얻어맞는단 말이야. 벽 풀리자마자 얻어맞잖아. 야 여깄다 여깄다 애들 여깄다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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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못 도망가게 가둬 가둬. 아우 야 까비 야 이거 가뒀어야 됐는데 실수. 일단 드링크부터 먹고 올게요.
자, 이거 가젯 쓸까? 오케이, 가젯 써가지고 벽 회수한 다음에. 야, 죽었어? 야, 내가 벽 회수해서 죽은 거 아니지? 잡아주고, 나이스. 나이스, 둘 다 터졌죠? 이거는 같이 먹을게요. 크로우님 먹어주시고. 자, 오, 야, 저기 싸우냐, 싸우냐? 오케이. 때려주고. 때려주고. 자, 이거는, 공 좀 이따 써도 되겠다. 오케이. 자, 이거 공 위쪽에 써놓을까? 이렇게 써놓고 못 나오게, 못 나오게. 이러면 애들 아래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쪽 잡아주고, 잡았죠, 이거? 나이스, 이런 식으로. 가젯을 잘 활용은 못했는데, 이게 벽을 얼마든지 계속 쓸 수 있다는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잘 컨트롤을 해서 쓰면은 위아래로 계속 막을 수 있어요, 적들 못 오게.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센터 큐브가 많네. 이런 거는 바로 가가지고 또 먹어줘야 되는데, 야, 또 레드 와이파이 싫어하냐? 이러면 또 제접해야 된다, 와. 아, 요즘에 진짜 계속 이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로.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이러나요? 아, 저 우리 비비. 아, 잡았고. 나이스. 야, 우리 대리, 아, 뭐야, 비비 나이스. 대리 잡았어요. 여러분들도 요즘 계속 이런 식으로 챙기나요? 저는 한번 챙기면 무조건 제접해야 되거든요? 서지. 계속 이런 식으로 챙기더라고요, 요즘에. 자, 서지 가젯 있냐? 가젯 있습니다. 아장났는지. 여기서 천천히 서지 공 섞고. 오케이, 여기 압박하자. 우리 센터 좀 잡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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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와, 잠시만. 어우, 잠시만. 아, 미안하다. 제발 튕겨서 죽어라. 아, 진짜. 아, 이렇게 붙어버리면 노답이라고. 아, 부록이나 서지가 참 어떻게 보면은 스프라우트 카운터죠. 벽을 바로 넘어다닐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잡았고. 야, 나 이거는 우리 팀 캐리 받을 수 있겠는데. 오케이, 우리 팀 드링크 먹고 가자. 자, 야, 센터 쪽 드링크 나오는데? 괜찮니, 이거? 여기 뭐, 사람 없니? 나 먹어도 돼? 나 먹어도 돼? 야, 우리 팀 피 왜 그래? 내가 잡아줄게, 잡아줄게. 잡아줄게. 오케이. 야, 나 너무 약하다. 잡아줄게. 잡았고, 벽치고, 벽치고. 오케이, 나이스. 오, 야, 그거 바로 넘어갔어? 반응 빠른데? 일단 큐브 먹고, 레온? 벽 회수해, 벽 회수해. 벽 있어야 돼. 오케이. 레온이 써가지고 공 쏘고 올려나 모르겠다. 야, 야, 잠시만. 오케이, 벽 회수해가지고 다시 벽. 그치, 이거지. 아, 방금 센스 쩔었는데 다이너 있어가지고. 아, 여러분 봤죠? 방금 제가 엄청난 컨트롤로 레온 오는 반대쪽 방향으로 벽으로 다시 막았는데 다이너 때문에 죽었어. 아, 사실 독구름도 있긴 해가지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고퀄리티의 컨트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스프라우트가 궁극기 너프 먹은 이후로 궁 채우기가 조금 빡세긴 한데, 아무튼 이 가젯도 나쁘지 않습니다. 벽으로 계속 상대방 못 오게 막아가면서 컨트롤 하는 게 오히려 더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거 때리자. 오, 야, 패고, 패고, 패고다.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오케이, 때려주고. 아, 이거 궁 채웠어야 되는데. 오케이, 나이스, 다이너마이크 나이스. 아, 이거 대리 잡자. 대리 못 오게 가둬가면서 잡자. 어디 갔냐, 오케이, 대리 어떻게, 어떻게. 때리고, 때리고. 야, 저 뭐야, 위에 온다. 야, 위에 애들. 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여기 벽 쳐놓기 없지 모르니까. 야, 대리 못 들어오게, 그렇지. 대리 못 들어오게 이렇게 쳐놓고, 회수해가지고, 벽 옮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 자리를 점점 이런 식으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가는 전략. 저거는 사실 괜히 쳤네, 이 벽을. 오케이, 애들 못 오게 때리고, 때리고.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때리고, 때리고.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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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벽. 아, 잠시만. 야, 이거 아플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살았고. 다이너 나이스. 다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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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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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오케이. 야, 이거 좀 각 벌려야겠는데, 우리? 다이너마이크 와가지고. 내가 다이너보다 그래도 사건이 좀 길단 말이야. 튕겨가지고, 이걸 잡을 수 있어. 오, 야, 나 걸렸어. 오케이, 야, 보고 온다, 보고 온다. 보고 온다, 벽 치자, 벽 치자, 오케이. 아, 야, 이거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여기 딱 쳐놓고, 오케이, 대리 못 오게, 대리 못 오게. 잡아주고, 나이스. 야, 이거부터 잡자, 이거부터 잡자. 아, 잠시만. 벽 퇴소하고. 오케이, 나이스. 예, 오. 예, 서지, 서지, 그거 있냐? 가젯 있냐? 오, 야, 잠시만. 아, 이건 안 된다. 야, 나 가젯이 없어, 가젯이 없어. 나 숨만 서, 숨만 서. 오지마, 오지마. 야, 오지마, 오지마. 아, 진짜. 야, 우리 팀한테 왜 이렇게 관심 많냐, 애들. 아, 컨트롤 이게 생각보다 힘들단 말이야. 벽을 칠 때 오토에임으로 치면 안 되고, 또 잘 조준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어렵습니다. 위에 것까지 먹어주고 와주세요, 우리 대리님. 저도 견제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못 올라오게 견제 미리 하고 있을게요. 자, 여기 뭐
그쵸, 여기 뭐 있죠? 그쵸, 다 잡았죠? 오케이. 박치고, 큐 못 먹게, 큐 못 먹게 박치고. 아래도 뭐 있죠? 오케이. 다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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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너 잡아야 돼. 아, 까비 저기 안 죽었어? 벽 해소하고 일단. 오,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오케이. 나이스, 되게 잘 들어왔고. 다이너, 나 잡아줄게, 다이너 잡아줄게. 야, 다이너, 다이너 잡아. 아, 잠시. 아, 잠시. 오. 야, 큐브 너무 많이 먹었는데, 저기. 아, 저 내 건데, 아깝다. 길 막아놨기 때문에 이거 잡을 수 있어?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 벽 해소하고, 벽 미리 준비해놓고요. 자, 드링크까지 먹고. 자, 이런 식으로 벽을 항상 갖고 있으면 좋아. 전략적으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도 그거 알았고요. 잡아주고, 나이스. 피해주고. 먹고, 생각고, 잘 가고. 오케이. 이러면은, 딱히 나오죠? 14개. 어디 갔냐. 일단, 일단. 요사. 로사랑 스프라우트 확인. 스프라우트 벽쳐 못 나오게. 스프라우트 벽치기에 못 나오고 로사부터 잡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이스, 벽 전략적으로 잘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러고, 야, 못 잡았어, 로사 못 잡았어? 야, 로사 못 잡았어? 잠시만. 야, 이러면 좀 힘든데? 와, 야, 큰일 났다, 이거, 잠시만. 야, 이거 못 잡았단 말이야? 잡아야 돼, 그렇지. 잡아야지. 오, 야, 죽을 뻔했다. 오, 야, 이거 드림 너무 뺏겠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잡았다, 나이스. 오케이. 어우, 야, 우리 대리리 이겨주는 줄 알았는데, 로사가 생각보다 센나 보구나. 아, 대리리 5렙이네. 로사 만렙이었으니까 못 이길만도 하지. 오케이. 그래도 1등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프라우트의 두 번째 가젯, 옮겨 심기라는 가젯을 좀 사용을 해봤는데, 말 그대로 잘 옮겨 심어야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가젯이라서, 컨트롤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스프라우트를 이 가젯 사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병 많은 맵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